우리는 세상 여자들이 싫어하는 조건을 한 가지씩 모두 네 가지를 가진 남자들이다. 세상은 왜 인기 없는 남자를 싫어하는가? 세상은 왜 존티난 남자를 싫어하는가? 세상은 왜 키 작은 남자를 싫어하는가? 세상은 왜 뚱뚱한 남자를 싫어하는가? 자, 지금부터 세상에 오해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남자들에게 바친다. 제발 오해하지 마! 그래, 나 인기 없는 남자야. 근데 얼마 전 나한테도 드디어 단독으로 모 인터넷 사이트 광고가 들어왔어요. 멋지게 해가지고 사진을 쫙 찍고 확인차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지. 그런데 문구가 내 사진에 레벨은 낮아도 경품만은 턱별시다. 다른 사이트에는 김기열을 이겨라. 이기면 500원. 나 왜 썼냐? 나 왜 썼어? 이럴 거면 얘네를 써야지. 날 쓸 거면 내 유행어를 넣어가지고 써야 될 거 아니야. 내 유행어 다들 알죠? 어? 왜 나만 안 됩니까? 나만! 정말 모르는 눈치네? 모르는 척 하는 거 진짜 모르는 거야. 아무튼 이걸 넣어가지고 딱 썼어야지. 예를 들어서 떡볶이 광고다. 떡볶이 한 입 딱 먹고 이 떡볶이 왜 나만 먹습니까? 나만! 이상한데? 아파트 광고다 그러면 이 아파트 왜 나만 삽니까? 나만! 내 또 다른 유행어 인기 없는 남자를 넣어가지고 그래 나 인기 없는 아파트야. 아, 뭔가 이상한데? 야, 너네 한번 해봐. 촌놈이라도 아파트만큼은 턱대라다. 야, 호경아 한번 해봐. 호경아, 이 정도 생겼으면 이 아파트 살아도 되잖아? 김준호 한번 해봐. 이 아파트가 그렇게 좋다고. 아파트가 좋아도 분양가만큼은 홀쭉하다. 이야. 아, 딱 들어맞네. 왜 나만 안 왔으니까 나만. 그래서 무시하지 마라. 이름에도 나 유행어는 없어도 독감만큼은 가장 먼저 걸렸다. 그래, 내 전에서 올라온 존놈입니다. 내 전에서 올라왔다고 뭐라 하는데 오해하지 마이소. 그 얼마 전에 그 오나미가 선배님 토요일 날 뭐 하세요? 하길래 내가 그 해피 투게더 나간다니까. 어? 선배가 해피 투게더 왜 나가요? 아, 그 촌놈들 특집이구나. 인피니트랑 나간다. 인피니트 리드 그 성주라. 어? 근데 뭐 촌놈들 특집 스키니야 몸매 디올 옴무 스타일 특집이야. 어? 거기에 그 누가 노는지 알아? 그 내하고 그리고 인피니티 성규하고 그러고 그 국민약골 이윤석하고 국민할매 김태원. 그래 사실 그 마른 멸치 특집이긴 해. 그래도 그 존놈 특집은 아니잖아. 어? 그 존놈 특집은 뭐 할 긴데 그. 그럼 내하고 그럼 뭐 음삼이 아저씨하고 뭐 복귀리하고 나와가지고 일단은 목요일 밤 해피 투게더. 오늘 대한민국 대표하는 촌놈들도 나왔습니다. 자,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국이는 아침마다 땡땡땡땡땡을 먹는다. 정답 아메리카노. 정답 커피앤도넛. 정답 가짜는 소젓. 이러는 줄 알아? 서울에서 왔다고 좀 오해 좀 하지 마라. 마음만은 턱별시다. 빵 안에는 안고 금슬 좋은 부분은 인고 내 키는 우야코. 얼마 전에 감기가 들어가지고 감기약을 딱 먹으니까 성인 두알이라고 적혀있더라고. 그래서 두알을 딱 먹으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정봉균이, 형, 형은 한 알이면 되지 않아? 많이 아프다! 많이 아파! 어? 뭐 작으니면 한 알이면 된다 이거야? 작으면? 어? 야, 여기 봐봐. 8세에서 10세가 한 알이야. 내 나이가 33이요! 33! 야, 뭐 그러면은 니들 아파서 내과 갈 때 나는 33살에 엄마 손잡고 소아과 갈까? 소아과 가가지고, 어?
주사 맞을 거야. 바지 안 내릴 거야. 이러면 간호사가 빨리 바지 내려요. 의사 선생님 이릅니다. 하면 내가 자 우리 손에서 해결합시다. 어?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? 어? 그러면은 뭐 감자탕집 가서서도 어? 다 먹고 니들 커피 마실 때 나는 저기 여기 놀이방 옆에 가 있을 테니까 저기 끝나고 나 데리고 와. 알았지? 하고 가가지고 야 미끄럼틀 타야지. 야 너 몇 살이야? 세 살? 나는 33이야 비껴. 그래갖고 나는 미끄럼 대마왕이다 슉 하고 이러면 되는 거야? 어?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.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. 이 정도 생겼으면 아파서 약은 한 알 먹어도 여자들 아플 땐 내 윙크 한 방으로 치료해 주잖아. 그러니까 기작적 오해하네. 아니지. 아휴. 그래 나 뚱뚱하다. 나 뚱뚱하다고 오해들 하고 그러는데 오해하지 마. 얼마 전에 정태호 형이랑 백화점을 갔어요. 그래서 백화점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정태호 형이 옷을 하나 이렇게 집어들더니 아 이렇게 작지 이거 아 마음에 드는데 어 준현아 이거 네가 한번 입어서 늘려주면 안 돼? 그냥 큰 거 사봐. 큰 거 사면 돼. 뭐 입어서 늘려줘? 그래 오냐 가지고 와라. 내가 한번 입어줄 테니까 대신에 어? 그 목폴라티 라운드 티라도 후회 안 하지. 어? 가슴팍에 새겨진 영어 소문자 대문자 돼도 후회 안 하지. 형이 마음에 들어했던 그 고양이 호랑이 돼도 후회 안 하지. 어? 뭐? 입어서 늘려 확 입어서 확 터트려버릴까 보다 그냥. 어?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. 지난주에는 그 개편 회의실에서 유민상 형이랑 나랑 인터넷 쇼핑몰 이렇게 보면서 근데 민상 형이 나한테 그러더라고. 준현아 너는 허리 38 정도의 루즈핏으로 입으면 맞지 않냐? 그래서 내가 민상 형한테 아니요 형 저 허리는 40에 슬림핏으로 입어야 라인이 예쁘게 떨어져요 그랬어. 근데 때마침 가던 정태 형이 그걸 또 듣더니 아 허리 40 넘으면 다 힙합바지 아니야? 슬림핏이라고? 슬림핏! 어? 그래 물론 니들 기준에서는 내가 입는 모든 바지가 그냥 큰 옷 힙합 바지겠지. 하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어. 입어보면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. 슬림핏 루즈핏 줘봐. 내가 안 자 루즈핏 슬림핏 봐 여기 루즈 봐 이거 헐렁헐렁 루즈한 거 봐 이거 슬림 자 핏을 자 어? 이거 허벅지 허벅지 간다라는 거 보소, 이거. 에이, 이거. 엉덩이 힙업 된가 봐. 착 달라.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달라붙었어. 위에 착 달라. 어? 팡! 엉덩이 빵! 어? 라인 쭉! 다리, 허벅지, 꿀벅지 떨어. 떨어. 킬링 핏이라고! 근데 뭐, 전부 다 힙업 빠지? 그래, 내가. 이건 진짜 내가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진짜로 마음 먹고 나 한껏 진짜 정말 중요한 자리에 꾸며야 되는 날에는 나 스킨이 입는다 지. 예.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. 마음만은 왜 터졌어 이거? 마음만은 시키니하다. 잘 봤지? 더 이상 오해하지 마. 우리 개콘의 네 가지 없는 네 가지야.